아파트. 오늘 한 피로 가는 날인데 역시나 나의 첫 끼는 해피바나나. 여기만 하고 정말 없는 건 오늘이 마지막 해피바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어야겠다. 해피바나나의 마지막 프루츠 샐러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향긋해, 향긋해. 여기는 좀 그리울 것 같아. 잘했으렴. 저기 봐달라요. 숙소 가서 빠르게 샤워 한번 하고 짐 챙겨서 짐 맡기고 숙소 결제하고 하면은 이제 버스 탈 때까지 할 일은 끝입니다. 아, 해피바나나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인도에서 저렇게 뭔가 정말 입맛 완전 딱 맞고 맛있고 싸고 이런 게 없었는데 여태까지 해피바나나가 거의 유일무이한 거의 정말 게임 아이템으로 치면 거의 에픽 아이템. 내가 이 게임 평생 하면서 하나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아이템급이었다. 최고였어. 아, 잘 먹었습니다. 한국에도 저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한국은 좀 비싸려나? 네, 다 같이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 왜 그러시죠?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래? 알루고비. 알루고비? 알루고비. 알루고비 얘는? 치킨 차티넨? 차티넨, 아. 아무튼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약간 이거 닭도리탕 같은 거고 얘는 감자랑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아, 이거 맞아. 하나가 더 나올 거긴 한데 너무 배고파서 기다릴 수 없어. 맛있죠? 맛있어. 그래? 내 말 안 믿는다. 믿을 수 없어. 이분들의 리액션 믿을 수 없어. 모든 게 맛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맛있어. 좀 짭조름하긴 한데 맛있다. 아, 이거 먹고 해피바나나 와서 야식 먹으면 짱이다. 후식 먹으면 짱이다. 간짱간짱. 어때요? 그래요? 그저 그래. 진짜? 응. 너무해. 진짜 안 맞다. 왜 사과해요? 왜 저러네? 정말 턴 브레이커 다 먹고 그랬어. 왜 이렇게 관대해? 이걸 먹고 맛있어 그렇대? 맛있지 않아? 내랑 뭐지? 차도 짬뽕 먹으러 간다. 차도 짬뽕 먹으면 기절하겠구나. 방언 터지겠어 아주. 나쁘지 않아. 먹을만해. 맛있어. 아, 나 이분들 정말 힘들게 하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생겨. 어? 나도 해야 되나? 시청자분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있잖아. 왜? 맛있는데 그저 그렇다. 맞아, 맛있는데 그저 그렇다는 거짓 정보. 이거 만약에 지금 둘이 없다고 하는 가정하에 내가 혼자 왔어. 이거 혼자 딱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는 이 정도 느낌이면 아, 짜다. 짜! 나 그거 맞아. 그리고 짜고 뭔가 그 맛살난지 뭔지 향이 계속 이상한 향이 있어. 한국에 느끼지 않는 향. 근데 저는 조금 저한테 맞지 않네요. 진짜 나는 어떤 향신료 향도 안 느껴. 나도. 어. 진짜? 응. 오히려 더 부드러운 코코넛 맛이야. 응. 내가 봤을 때는 코코넛 향이 민감하지. 야, 코코넛 좋아해. 왜냐면은 그때 그 티베트 안주나에서 먹은 것도 향이 난다고 하는데 나는 향이 하나도 못 느껴졌거든. 나 근데 약간 냄새에 민감해. 근데 코코넛 진짜 좋아. 근데 이건 다른 거야. 이거 뭔가 향신료야. 진짜? 응. 아니, 약간 구독자한테 나는
민감하지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환상의 맛이다 이렇게 빨리 정정. 이렇게 짠데 환상의 맛이라고? 환장의 맛이야. 짜증장. 짜증장. 이게 짜게 넣을까? 소스랑 같이 먹어. 간장 먹지 말고. 어? 소스랑 같이 먹어야 돼. 아, 소스야? 응. 닭볶음탕 비슷하게 나온 거는 실제로는 닭볶음탕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 감자 멋지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감자 소스 더 맛있다. 그쵸? 응. 얘는 괜찮다. 얘는 뭔가 한국식 감자조림 같은 느낌이야. 갈치조림 같아. 갈치조림 같진 않아. 이상한 소리야. 이건 갈치조림이야. 갈치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건 아니야 언니. 이상한 사람이야. 감자조림 소스지 뭐 갈치조림. 큰일날 사람이네. 아니 소스만 먹어. 눈 감고 소스만 먹어봐. 눈 감아도 이 감자 소스지. 칠오래. 상상력이 풍부한가 봐. 뭐 그거 아니라잖아. 아 웃겨. 이래서 인도 여행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긴 해 맞아. 진짜 완전 개인마다 다 달라.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분의 리액션은 일단 잘 모르겠어. 다 좋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근데 감자파야 고구마파야? 나는 둘 다 좋긴 한데 난 감자가 더 좋아. 음식에 감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고구마파? 언니는? 저는 고구마. 나도 감자도 맛있는데 고구마가 특히 한국식은 좀 짜잔 막 닭볶음탕 이런 데 갑자기 고구마를 먹으면 확 맞아. 너무 맛있어. 맞아. 감자지. 여러분 이 사람을 믿지 마세요. 닭볶음탕에 감자 딱 있는 거지. 아니네 닭볶음탕에. 닭볶음탕에 누가 고구마를 넣어? 닭 한 마리 넣어 먹어요? 응? 닭 한 마리 넣어 먹어요? 닭 한 마리? 응. 삼계탕? 한 마리 충으로 해야 유명한 몰라. 닭 한 마리 이런 데도 고구마 얼마나 맛있어. 근데 안 먹어봐서. 근데 고구마 맛있긴 해. 맛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별미야. 감자튀김 맛있어. 고구마 튀김도 맛있어. 고구마 맛. 고구마 튀김? 아 고구마 튀겨. 맛있어. 고구마 라떼도 좋아해. 고구마 라떼 너무 맛있지 당연히. 너무 맛있어. 고구마 맛탕. 고구마 맛탕 맛있어. 맛탕 맛있어. 뭐가 있을까?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 나쁘지 않아. 나는 고구마 튀김도 맛있어. 아 너무 좋아. 고구마 한국식 고구마. 명절마다 한 번. 아, 그래? 아, 고구마 튀김 맛있어. 그리고 막 조스 떡볶이를 나오는 그런 튀김도 맛있어. 근데 태국에서 다 발리에서 먹은 것 같아. 감자튀김인 줄 알고 시켰는데 고구마 튀김인 거야. 근데 감자튀김처럼 생겼어. 근데 많이 못 먹겠더라고. 뭔가 헤비한 느낌? 옥수수 맛탕 맛있어. 옥수수 맛탕? 옥수수 맛탕 몰라요? 뭔가 그런 반죽에다 반죽 살짝 해가지고 옥수수를 알갱이를 막 거기다가 막 박아. 동그랗게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안 해도 되잖아. 막 그렇게 해서 그거 해가지고 맛탕을 만들잖아. 그러면 되게 맛있어. 너 근데 평양 사람이에요? 두바이에 오래 있더니 두바이 입맛이 된 거 아니에요? 옥수수 맛탕을 몰라? 막. 가끔 급식으로도 막 나오고 그래서 개 맛있어 막 애들 막 그거 먹으려고 막 난리가. 그러니까 출신이 평양이냐고. 옥수수 맛탕을 몰라? 엄청 맛있는데? 조선에선 그런 거 안 먹어. 맛있어.
근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고구마 맛탕, 감자 맛탕, 모든 맛탕 중에 이게 원탑이야. 진짜? 진짜로. 먹어봐. 근데 약과도 맛있는 집 약과가 맛있어. 맞아. 아니면 기름 막 냄새. 아, 약과 맛있는데. 아, 약과 진짜 좋아. 아, 약과 좋아. 근데 아. 약과 같은 거 좋아하면 여기 비싼 거 많잖아요. 엄청 설탕이 절여진 지점집. 어, 거 있어. 한번 먹어. 와, 너무 좋아. 고기들 좀 있어. 약과처럼, 약간 아닌 거 프레첼처럼 생겼다? 근데 좀 더 얇아. 요만하고. 근데 기름에 끓이다시피 해가지고 딱 거저고 딱 물엿 같은 거 엄청 막 그냥 넣다 빼가지고 먹는 건데 물엿 플러스 기름이 딱 씹으면 육즙처럼 기름 쫙 나와. 엄청 많이 나와. 근데 맛있어. 엄청 달고. 하나 정도 먹을만해. 두 개는 너무 달아서 못 먹을 것 같아. 이빨 빠지는 맛. 아무기롭게 시작했지만 배부르다. 군도 와서 살이나 또 빠져갔으면 좋겠다. 북인도 여행하면 빠질 수 있어. 남인도 너무 맛있어. 남인도 살 뺐어. 너는 좀 쪄야 될 것 같아. 쪄야 돼. 쪄야 돼. 우리 셋 다 쪄야 돼, 내가 봤을 때. 셋 다 쪄야 돼. 나는 여기 와서 오히려 불가리는 천연 아주 만족스러운 대면을. 마지막 단어는 말 좀 하지 말아줘서 비 약하단 말이에요. 야, 넌 그렇잖아. 야, 우리 밥 먹을 때 넌 맞아. 진료인 얘기 겁나 했잖아. 너 손이 입으면 왜 할 얘기 없었잖아. 네 팬티에 진료인 얘기 꺼졌잖아. 내가 먹을 때 얘기해. 살려면 했잖아, 살려먹을 때. 아, 그래. 처음 만나네. 대면은 또 옆에서 다 한자운데. 알겠어. 탈락 빠니르입니다. 시금치 빠니르래요. 굉장히 초록색이다. 아, 로띠. 땡큐. 로띠. 땡큐. 아저씨가 굉장히 녹초가 됐어, 지금. 우리 너무 많이 시켜서 녹초가 되셨습니다. 아, 자, 어떤 맛인지 한번. 이거 안 해? 그게 아니라 찐이야. 진짜 시금치 나라. 어, 진짜 시금치 나라. 건강한 맛이다. 아까 그 간다고 했잖아. 가는 진짜? 소리 들렸대잖아. 시금치를 갈고 계셨던 거 아닐까? 왜냐면은 다른 데는 시금치 퓨레 이런 걸로 하나봐요. 시금치 그냥 막 통조림 시킨 같이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시금치 같아. 왜냐면은 시금치가 있어 막. 오, 뭔가 냄새가 세. 세다. 그냥 센 식물성 센 식물의 느낌이 나. 최초로 내가 리액션을 안 한. 나 해비 바나나도 먹었으니까. 저는 오늘은 점심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숙소에서 이제 짐 정리는 다 하고. 마지막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 왔네? 그냥 짐은 여기다 놓고 아무데나 앉으면 돼. 소다 워터인데 라임도 짜줬어 안에다가. 아, 상큼하다. 쇠로 된 이 빨대도 주네요. 소다 워터 만드는 법. 가서 친구도 저랑 똑같은 걸 시켜서 이거 찍을 수 있어. 자, 여기다 그냥 잘라가지고 이거 짜는 걸로 쭉 짠다고 이제. 바텐더야, 바텐더. 소다워터가 그냥 진짜 그냥 탄산수라서 달지도 않고 딱 좋아요. 라임 넣으면 딱 좋아, 딱 좋아. 자, 나왔습니다.
버스가 4시에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숨 자야겠어. 너무 피곤해요 뭔가. 이제 출발한 10분 15분 전인데 혹시 배고플까봐 빵을 테이크아웃 하려는데 여기 아침에 서양 사람들이 여기 많더라고. 치즈로 올려고 하나랑 코코넛 케이크 두 개 했어요. 신문지에다가 싸서 이렇게 도장 안 해줘요. 땡큐. 가보자. 아 이제 고아를 떠나는구나.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드디어 떠나는구나. 이곳에. 그래도 재밌었다. 고아에서 힐링도 좀 하고 조금 정신을 차렸어 여기서. 근데 여기 지금 삼거리인가? 하나 둘 삼거리. 큰 삼거리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있어. 여기 제 뒤에 친구들도 마프사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땡큐. 저희 일단은 다 같이 마프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친구 한 명은 이제 공항 가야 돼서 빤짐이라는 데 가야 되는데 마프사 갔다가 빤짐 가는 버스를 다시 타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좋게 다 같이 마프사 가야 돼. 버스비는 30루피라고 합니다. 얼마 안 해. 이거 만나봐. 이거 만나봐. 만나봐. 짐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시스템. 통신대로 그래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35 티켓 35라고 적혀있어요. 그래도 무사히 탔습니다. 좀 늦게 도착하면 어쩔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나마 한시름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맙사가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면 된대요. 그리고 그 종착역에 내려서 저희 슬리핑 버스 타는 데가 멀지 않습니다. 거의 5분 거리? 그냥 이걸 타고 가보겠습니다. 아, 솔로 여행 잘하고! 감사합니다! 여긴 버스 터미널인가 봐요. 버스가 엄청 많아. 저희는 보통 맙사에서 타면은 HP 페트롤 펌프라는 곳에서 타나봐요.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맞나 근데 여기? 바꿨지? 왜 이 기름도 이쪽으로 나오냐? 졸로 나가는 길이 있나? 아씨. 아, 구글 맵하고 달라. 아, 나 돌겠네. 어, 길 있다. 뭐, 길 있어, 길 있어. 길 있어, 길 있어. 어, 여기 근데,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어. 어, 저기 있다. PSR 있다. PSR 버스 있다. 어, 노란 색깔 버스, 저거. 어, 근데 여기. 여기 사는 곳인가 봐. 아이고. 완전. 여기 어떻게 사냐? 버스를 예약하면 버스 타는 당일날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렇게 문자가 와. 여기에 버스 뭐 번호랑 뭐 기사님 핸드폰 번호 이런 게 다 오거든요. GA07T0861. GA07T 이게 공출수 086이야. 아, 이겁니다. 오, 삐까뻔쩍 한 대. 한 피? 아, 한 피. 이거. 이거. 침 넘버. 자, 이제 버스 타보겠습니다. 침낭 챙겼어. 야, 저리 엔진 돌려. 춥다고 하더라고. 야. 오. 이렇게 밑에는 여기는 앉는 거고 자는 데가 이렇게 있고 좌석 그 어디서 있지? 내 침대 발 올려놓고 있는 거 봐. 헤이, 빡! 막 이러면서 발목 쳐, 지금. 발목 한 대 쳐. 찰싹 쳐, 빨리.
터지는 거. 이게 무슨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밑에 타고 앉아볼까? 여기 밑에 앉는 거에도 에어컨 있고, 여기도 에어컨 있고, 좌석마다 있어요. 좌석마다 쭉쭉쭉 이렇게 에어컨 구멍이 있어요. 딱 여기도 앉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괜찮아, 아늑해. 근데 이제 이쪽 안쪽은 이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땅하다 확 여기 박을 수도 있어. 갑자기 버스가 멈추더니 과자 파는 상인이 들어왔어. 과자 사러 가야겠다. 과자를 획득했다. 몇 번호? 90번. 나 지나가고 싶은데. 하나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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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와라. 생각해보니까 나 물 있는데 하나 더 샀다. 없는 줄 알았어. 더 마셔야지. 아, 이따 이빨 닦아야 돼 이걸로. 지금은 8시 50분이고요 지금 잠깐 휴게소 들러가지고 전 이빨 닦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낭까지 다 깔고. 이 슬리핑 버스는 베트남 슬리핑 버스보다는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일단 매트릭스로 되어 있어. 그냥 그래서 더 좋아요. 다리도 쭉 뻗을 수 있어. 근데 도로가 잘 안 닦여 있어서 진짜 가끔 가다가 이게 팡 이렇게 튀어오를 때가 있어. 진짜로 깜짝 놀랐어. 여기 꽂혀있던 콘센트 꽂혀있던 것도 갑자기 팡 튕겨져 나와가지고 여기 툭 떨어지고 나는 막 팡 이렇게. 그래서 충전하면서는 못 잘 것 같아. 위험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자고 일어나면 도착 예정 시간은 일단 새벽 5시에 한피에서 도착 예정이고요. 더 지연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우리가 보통 가는 한피에서 한 30분 거리 있는 데서 다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내리고 지도를 봤더니 여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려는 데는 이쪽 구역이다, 그 강가 밑이다 하니까 이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버스를 갈아타서 다시 또 가고 있어요. 이것도 슬리핑 버스입니다. 따로 돈은 안 냈어요.